예, 철거 사업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하물 쪽으로 만약에 사업자를 다시 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신규로 내서 따로따로 계산서를 관리하는 게더 좋죠. 아, 네. 네, 디질트럭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영업용 남바를 좀 장착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네, 노란색 번호판 차량은 1톤 차가 있긴 있는데. 아, 본인 명의에 있어요? 네. 1톤이고 연식은요? 연식은 17년식이에요. 17년이면 지금 이요. 저희 유튜브 보고 구독자인데 그 저가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만약에 하게 상담이랑 된다. 진행은 저희 네네. 영상에 나오듯이 절차는 네네. 저희가 다 처리하기 때문에 금액만 이제 요 금액에 이제 확정이 나시면 네. 지역은 어디세요? 지역은 인천 영종도거든요. 아, 본인 명의로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는 차죠? 네, 맞습니다. 아, 구비 서류 준비하셔서 일정 잡고 네네. 한번 방문해 주시면 돼요. 아, 항상 근데 지금 넘버가 저가 떨어지고. 사업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철거 사업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하물 쪽으로 만약에 사업자를 다시 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신규로 내서 따로따로 계산서를 관리하는 게더 좋죠. 아, 그쪽 네네. 사업자는 비용 발생, 뭐 계산서 발생하는 건 따로 신고를 하고, 그쪽 운송 쪽은 따로 하고, 그래야지 뭐 매출이나 이런 게 관리가 좀 되죠. 사업자 통장도 따로 쓰고. 네네네. 그러면은, 아, 서류 이런 거를 또 문자로 한번 예, 보내주시겠습니까? 요게 그러면 다 저가, 네. 준비되시면 일정 한번 네. 잡고 전화를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